안녕하세요. 이것은 허리밴드 스트레처, 허리밴드를 늘려주는 도구입니다. 조절 가능하고 고정해서 사용합니다. 예시를 보시겠습니다. 이것은 아이가 입던 후드 점퍼인데 밑단이 엉덩이가 끼는 거예요. 좀만 늘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럴 때 식탁 의자에 그 등받이에 걸쳐놓고 하룻밤을 보내면 좀 늘어나서 입기 좋거든요. 그래서 생각했던 도구인데 두목공방에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허리 밴드보다 크게 원하는 크기로 늘려서 저기 아래에 고정을 시키고 스팀 다리미로 스팀을 줘서 식혀서 하루 저녁 두면 이렇게 빼면은 뭐 저 상태로 있진 않겠지만 원래보다는 줄어들어서 아니 늘어나서 목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돌려서 애들을 끝까지 펴서 사용하면 엄청 큰 허리 둘레에 성인복에도 사용 가능합니다. 길이를 보면 150cm 차니까 한 60cm 넘어 보이는데 61c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122cm까지 허리 둘레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. 다 줄였을 때는 39cm니까 곱하기 2 하면 78cm 허리 둘레까지 커버 가능합니다. 이것은 고무줄 허리에 바지인데 얘도 허리가 쫑겨가지고 살에 고무줄 자국이 납니다. 그래서 얘도 늘려서 좀 덜 쫄리게 입고 싶어서 허리 밴드에다가 스트레치를 넣어서 스팀을 줘서 그대로 식혀야 됩니다. 스팀을 주면 저 고무줄이 열을 받아서 약간 그 물성이 변하고 하루 저녁 묵힌 다음 빼면은 다시 줄어들지만 원 상태보다는 클 테니까요. 허리 부분 살에 고무줄의 자국이 좀 덜하겠죠. 지금은 한 가지 더 그 역할을 보여주려고 제가 옷의 절개 라인에 라인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데요. 입던 옷을 입던 고무줄 허리 바지를 패턴화 할 때 고무줄 부분이 쪼글쪼글해서 이 패턴으로 이 카피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그때마다 저는 대나무자나 그레이딩자를 두 개 포개가지고 허리에다가 넣어가지고 허리 부분의 패턴을 파악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스트레처를 넣어서 길이 조절도 가능하니까 바지 허리 크기 종류에 따라서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넣어서 라인 테이프를 바르니 패턴이 딱 보이죠.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빼면은 쪼글쪼글해지면서 허리 부분이 작아져서 파악이 안 됐던 바지 패턴도 넣어서 바지 허리 부분이 패턴이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두목공방에 만들어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. 아주 사소한 용도에 비해서 만드는 공정이 까다로워서 가격이 좀 나갑니다. 나무로 다 깎고 파내고 보석을 심고 뭐 아기가 맞고 해야 돼가지고 진짜 용도에 비해서 가격이 나가는 물건이지만 저처럼 필요한 분 있으실까봐 추천합니다.